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2탄이죠. 그러니까 2탄. 2탄은 뭐냐면 양자리에서 개자리까지는 앞에 편에서 올려 놓았고요. 그리고 양자리 편에 항상 제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특히 사자자리 분들은 자신의 별자리 안에 태양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편에 가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신월의 기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거를 들으시고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 우주가 우리한테 좋은 어떤 화살을 쏘아주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자자리에서 이번에 정갈자리까지 제가 타로별 운세, 별자리별 운세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살면 좋은가에 대해서 타로 카드로 꼽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들은 이번에 어떻게 살면 좋으냐. 주변 사람이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가지자. 작은 관심과 발상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그 속에 행운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사자자리들은 소소한 것에 관심을 잘 안 가지죠. 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조금 소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소소한 데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첫인상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31일, 2일, 그리고 물건은 스마트폰, 그리고 장소는 공항, 자, 색상은 노란색,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자, 그래서 사자자리의 어떤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렸고, 자, 타로 운세, 어떻게 살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뽑은 거는 자, 이거는 복숭아 도자고 그리고 이거는 석삼자고 그리고 이거는 자, 불화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로 가면 좋다고 나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과 같이 하면 좋다고 나오네요. 석삼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명과 관계되면서 어쨌든 하면 좋다. 그리고 불화자는 뜨겁게 보내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사자자리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근데 복숭아도자는 뭐냐면 복숭아도자는 우리가 도화라고 되거든요. 도화. 그러면 도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 어여쁘게 하는 것도 되죠. 도화기 때문에 어여쁘게 하면서 남의 시선을 받아라. 자, 그리고 나무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휴가 가실 지역이 좀 나무가 많고 그리고 계곡이 있고 자, 그런 데로 가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무와 계곡과 관련된 어떤 쪽에 가면 좋다. 자, 거기에도 어쨌든 도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세 명,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뭔가를 하면 좋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새로운 것에도 약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남쪽, 불화자가 남쪽을 상징하죠. 남쪽이면서 어떤 밝은 곳, 뜨거운 곳과 연관되면서 가게 되면 좋다가 되고 또 이게 좋은 카드로 뜨기 때문에 너무나 태양에 뜨겁게 노출되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있는 곳, 물가가 있는 곳, 너무 태양에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면 이번 주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사자자리 운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좋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과 같이 해서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뜨겁게. 자, 근데 태양은 좀 비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처녀자리들 원래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자. 그리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자. 자, 순간이 모여서 미래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처녀자리들이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뭐냐면은 덤벙덤벙 하지 말자. 그러니까 꼼꼼히 처리하자. 그리고 하던 거 그대로 마감해서 잘 하자라는 어떤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주변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연인의 말을 잘 듣자. 그리고 연인에게 맞추어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연인에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30일, 3일, 그리고 물건은 미스트. 자, 이렇게 뿌리는 거 뜨거우니까. 그리고 장소는 유원지, 그리고 색상은 녹색,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원지, 자, 그런 데 가면 좋다고 하네요. 자, 근데 우리 사자자리 얘기했죠. 아, 처녀자리 얘기했죠. 처녀자리죠. 처녀자리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짜는 30일, 3일, 물건은 미스트, 그리고 장소는 유원지, 색상은 그린,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에 대한 어떤 처방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이번 주 처녀자리 분들이 이상하게 이게 건강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병화가 집 안에 들어있는 글자거든요. 이 글자가 병화가 집 안에 들어있는 글자고, 그리고 무토 글자가 뜯고, 자, 이거는 관대대자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약간 집에 들어있는 어떤 기운이 좀 강하시고, 거기에 건강적인 면에서 약간 다운되거나 내지는 뭔가 활동적인 기운이 이번 주에는 좀 약하세요. 자, 거기에다가 에너지도 이상하게 약한 기운이 나왔어요. 8월 4일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건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에너지가 조금 약하다. 자, 그리고 뭔가 건강적으로 조금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책임감 때문에 약간 그 기운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처녀자리 분들은 어쨌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어떤 처방이 떴기 때문에, 자, 그 카드로 봤을 때는 이번 만약에 휴가를 가신다면 조금 멀리 가지 마시고, 자, 그 근교에 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집에 계셔도 돼요. 집에 계시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TV를 본다든지, 내지는 시내에 있으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흘러가는 과정 자체도 약간 무심한 게 떴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다해서 하는 일들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시어가대 근처에서, 그리고 조금 지켜보는 어떤 입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너무 책임감을 달라고 있잖아요.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지고 가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카드로 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타로 카드로 보는 어떤 이번 주 처녀자리들은 뭡니까? 건강적이 약간 다운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더디 간다는 기분이 드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멀리 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 아니면은 그 영화관이라든지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보내게 되면 긍정적일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 다음에 천칭자리죠. 천칭자리는 촉이나 느낌이 잘 맞는 시기입니다. 왜요? 천칭자리.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는 촉이나 느낌이 잘 맞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느낌이 의외로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느낌대로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연애운은, 자, 싱글들은 지난 사랑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과거를 잊지 못하면 미래도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연인에게 변명하지 말자. 그래서 천칭자리는 이번 주에 촉이 굉장히 발현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의외로 행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당신의 느낌대로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3일과 4일, 그리고 물건은 복권,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기차역,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자,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회색이네요. 뭔가 약간 중립적인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레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복권이 행운의 물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복권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죠? 로또 한번 사봅시다. 자, 그리고 장소는 기차역이라고 하네요. 천칭자리는 이번 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자, 전칭 자리가 자, 이번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하늘에 은총이 있는 주거든요. 자, 이거는 그거죠. 하늘 천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칼날 인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외로울 고자예요. 자, 그런데 하늘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있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촉을 믿으라는 그 말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칼날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적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생각해온 것을 이번 주에 뭔가 발현하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사람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다. 특히 만약에 둘이서 하려는 거면 더욱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뭔가 이번 주에 약간 적기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는 분도 자, 이번 주가 적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거는 외로울 꽃자는 조언으로 뜻기 때문에 혼자 고독함을 가져 쓰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의논하고 동업자와 의논하고 자, 그리고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판단을 하셔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누구와 사람들과 같이 어느 시기를 잘 해서 하게 되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혼자 하시는 외로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세요. 다른 분들이랑. 아시겠죠? 아시겠죠?